투표 방향에 대해서는 그건 오로지 후보가 결정하는 문제지 저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의견 제시할 단계는 넘었고요. 총장님의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건 다 후보께서 결정하시겠죠. 제시할 수도 있다는 후보의... 아, 그, 나는 그러니까 그런 건 나하고 관계없어. 어? 자, 자. 그런 질문은 네, 미안하지만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야. 내 어떤 궤적은 상식적이지 못하다. 그런데 중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. 매우 비상식적이라는 데 대해서 중진들이 의견을 같이 했고. 지금까지의 발언을 보면은 당의 분란을 조장하고 해당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중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짚어야 된다. 내는 뭔데? 내는 네 시다발이가 죽고 싶나? 앉아가지고 안 움직여!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. 내가 너 한번 사고 칠 줄 알았어 이 새끼야. 짜증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 이 새끼. 좀 조용히 좀 해라.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. 나가! 이렇게 족같은 새끼들이 다 나한테 지랄들이야. 아!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